아무래도 이 프로 공감러로 또 예, 눈물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.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셨는지? 전 사실 예능에서 우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게 예전에 진짜 사나이 때 거기 진짜 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걸로 너무 놀림을 받아서 전 그 이후로 정말 정말 많이 참아요. 우는 거 너무 싫고.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 네 번씩 막 울어요. 대성 통곡을 하시던데요? 왜냐면 제 트라우마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투셨거나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다툼 속에 아이가 있는 걸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고 싶지 않은데 울게 돼서 저도 너무 싫은데 근데 그리고 다른 예능에서 갑자기 하선 씨 그거 보니까 되게 잘 오시던데 여기서도 좀 울어주세요 이러시는 거였는데 그거는 뭐 억지로 제가 그럼요. 뭐 운 게 아니라서 그건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제 모습인 것 같고 저도 그게 정말 참고 참고 참는데 전 쉽지 않더라고요. 그게 왜냐면 그 속에서 뭐 제 모습도 보고 제 주변 분들 모습도 보고 이게 그렇게 물론 되게 센 에피소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긴 모습들이 많아서 너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막 이혼한다 그러고 너무 잘 지내다가도 막 싸우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.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재밌게 보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면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럼 너도 나와 볼래? 말하면서 여기 나오면 진짜 좋아. 왜냐면은 진짜 그 부부들이 저희한테 너무 감사해 하세요. 막 진짜 평생 은인이라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고도 하신대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